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개사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네, 신군이요. 아, 신군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대구 사는 31살입니다. 아, 대구 사는 31살. 어떤 고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을까요? 아,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뭐 원하시는 네. 상황극 같은 거는 없으세요? 뭐 설정 주시면은 해볼게요. 네, 알겠어. 신구님 저기 계시는데? 본인이세요? 예, 본인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뭐 원하는 상황 있으세요? 범죄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납치도 스토커? 스토커 너무 위험한 거는 요즘 인터넷 방송 심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정도로 끝이 나야지 너무 벙어리 성한 그 남자친구의 친구와 바람난 여자. 아, 내 친구랑 바람났다고요? 네. 걸린 거예요. 아, 어때요? 여보세요? 네, 어때요? 아니, 뭐, 저는 뭐, 고르시면 그걸로 따라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친구와 제가 바람이 났어요. 예. 그리고 술을 먹고 뭘 했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둘이 같이 있었다. 뭐 MT를 들어가는 걸 봤다. 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는 걸로. 예. 전화예요. 예. 자, 띠리리리리리 하면은 본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고,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을 거예요. 예. 네. 띠리리리리리리리. 여보세요? 어, 오빠.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지. 좀 맞아? 응. 맞다고? 응. 내가 지금 얘네 집 앞인데? 아, 숨 막혀, 진짜. 지금 맞다고. 그럼 잠깐만 열어봐. 어제 술 먹은 것 같아서 세장할 거 사왔어. 아, 진짜 토 나온다, 진짜. 오빠. 오빠. 뭘? 아니, 오빠, 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지. 왜 집 앞에 찾아와? 내가 집 앞에 찾아오지 말랬지. 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숨 먹은 막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가. 아우, 내가 집이든 아니든 오빠 무슨 상관이야. 속 아플 것 같아서 챙겨준다고 찾아왔는데. 아니, 오빠 왜 내 속이 아픈 걸 왜 챙겨주냐고. 내가 알아서 먹을게. 좀 가라. 오빠 내집 앞에서 그렇게 얼쩡얼쩡거리는 게더숨 막히고 속 아파. 좀 가.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어제 이상한 소리 들었거든? 그럼 이상한 소리 들으세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아. 왜안 들리지? 여보세요? 말해. 네가 지금 죽일 수가 없는데. 믿지 마, 그럼. 아니, 믿지 말라고. 못 믿어서 전화한 거잖아. 못 믿고 있어. 내가 그런 것까지 해명해야 돼? 해명해야지. 내가 왜? 너랑 나랑 믿고 만나는 건데. 아니? 오빠 만나자고 해서 내가 만나주는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만나자고 해서 만나주는 거지? 어.
제가 이거 오빠를 곡소리가 좋아해야 안 좋네. 되는 건 아니잖아. 안 좋으면 왜 만나? 만나 달라 해서 만나 주는 거라고. 안 좋아하는데 못 아, 알아듣겠어? 그래? 그래서 좀내 친구랑 같이 못해 말인 거야? 뭐, 내 친구 아, 만나려고 진짜 나를. 그 으처증 있지, 오빠. 너무 지긋지긋해.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헤어지자 해. 그래, 헤어질래? 응. 후회 없지? 뭐라고? 후회 안 할래? 후회 안 하지. 뭐, 이렇게 헤어지자고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아이, 죄송해요. 상황극인 거 알죠? 아니, 이렇게 헤어지자고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친구님도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예 너무 방송 잘 고마.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